아, 잘생겼다. 약간 산이 닮았다. 자, 그러면 이 두루마리 화장지로 어떤 일을 하는지, 어떤 취미를 네. 갖고 계신 건지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? 네. 재밌게 네. 놀아야죠. 네. 성공! 여러분 야. 보셨죠? 이 두루마리 연출하고요? 기분 좋아지셨죠? 예예. 마치 막 대상 받은 것처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한테 일단 물어보자고. 네, 물어보자. 어떤 흥미가 가집니까?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? 이런 생각이 야. 기발하지 않습니까? 저 이거 치울 생각 한번 깎아봐요. 그러면 정식으로 소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. 예, 어디에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좀 특이한 이색 실험 덕후로 좀 알려져 있는 네, 인터넷에서는 허팝이라고 부르는 네. 허재원입니다. 예. 허재원입니다. 허재원 씨. 아, 실험 덕후. 아, 이게 딱 하나 때문에 나온 건 아니죠? 네, 아니에요. 아유, 그럼요. 나 이거 하나 때문에 나온 줄 알았어. 일종의 발명가 하시네. 기발하죠. 네,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색 실험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. 아, 이거 두루마리 화장지도 이게 되나 안 되나 실험하다가 지금 이제 예, 기계를 보완해내고 네. 한번 해보니까 되다. 저는 이렇게 네. 사고치고 남들이 이렇게 다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. 보통 이런 거 하면 한 번 하고 한 번 더 보여주시면 한 번 더 보여줘야 되거든요. 다른 게 또 더 보여줄 수가 없어. 그렇죠. 이게 안심한 거야. 네. 이것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능력자 이거 진짜 제일 한심한 분이신 것 같아요. 제일 허접한 프로그램이에요, 이게.